애들 엄마라니. 아. 지원아. 기다렸어. 나를? 너 나 시간 강의 없지? 시간표 확인했어. 나랑 잠깐 좀 가자. 아, 왜? 왜? 왜 나를? 알어. 얘기 들었어. 어떻게 생각하니? 뭘 어떻게 생각해? 아, 그런 무성의한 대답이 어딨어. 넌 원인 제공한 두 명 중에 하나야, 알어? 뭐라고? 아니, 남의 가정을 깬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냐? 너 그거 통감 못하겠니? 아니, 통감을 하든 안 하든 내 문제야. 내가 왜 지아 씨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되니? 지아 씨가 뭔데? 뭐긴 뭐냐? 널 좋아하는 박지아지. 아, 물론 나도 너한테 기껏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내 자신이 싫어. 어? 가슴이 찢어진다고. 그렇지만 어떡하겠니? 난 널 수렁에서 건져내야 되는 걸. 겁주지 마. 겁주는 게 아니라니까.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, 나는. 삼숙이 걔, 너 모르지? 삼숙이 걔 무서운 애다. 너 그건 모르겠어? 삼숙이가 너 따로 보자고 그랬었다며? 웬만한 여자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. 삼숙이 걔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내던져버릴 수 있는 애야. 너 그때 잘못했어. 싹싹 빌고 장진구 딱 끊었어야 됐어. 이 맹추라고 하려고 그랬지? 아, 미련 버리고 잊어버려. 아, 목탄해 정말. 진구 씨 애들 몇 살이야? 아, 그냥. 너 내 말 못 알아듣니? 애들이 몇 살이면? 네가 걔네들 새엄마 노릇할래? 이제 막 수염 날라고 하는 사내 애들 새엄마 노릇할 거야? 아, 왜 그래 정말.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거 아니야. 정신 차려. 너 삼숙이가 이 일 가지고 백남호 교수라도 찾아가면